내 고통 없이 단칼에 죽여주마. 하나. 네가 토설치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은 아비 지옥의 모진 고초를 겪게 될 것이야. 어찌하겠느냐? 내가 입을 연다면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 자명하거늘 내 어찌 입을 열겠소? 뭐야? 이 사람이 황도에 있는 일이 궁금하면 제장군이 전중감을 찾아가 물어보시오. 이런 요망한! 오냐, 오냐. 황제의 간담을 빼먹은 내년의 요소를 내 어찌 당하겠느냐. 허나 반드시 토소를 하게 될 것이다. 무비의 자식 놈을 끌었네. 예, 끌어내라. 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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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게야? 어서 끌어내지 않고! 아버지! 야! 어머니! 야! 어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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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에 자물탱을 채우겠다면 내년의 시녀와 자식놈부터 참수할 것이다. 토설할지 여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라. 대장군이 지난번 가관식 날 반란을 진압한 일로 조정에서는 대장군에 대한 신망이 높아졌소이다. 하나, 황상패와 조정에서는 아직도 군부의 동태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어이다. 대장군이 황상패하께 충성을 맹세하여 조정의 우려를 씻어주시오. 신하가 황상패하께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지상이거늘 무슨 그 충성 맹세를 더하라는 말씀이시오이까? 세치 혓바닥으로 하는 충성 맹세가 무에 어렵겠소이까? 대장군, 황상패하께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정을 쇄신하여 고려를 부국 강병한 나라로 이끄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대장군의 가슴속 결의를 밝혀달라는 것이오이다. 대장군이 결의를 밝혀준다면 이 사람 후세의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대장군에게 힘을 보탤 것이오이다. 아우님, 그렇게 하시게. 우리 세 사람이 의기 투합을 한다면 고려를 일으키는 일이 뭐이 그리 어렵겠는가? 이방이가 이고를 쳐낸 연후에 황실과 조정의 신망을 얻게 된다면 내가 뒤쪽으로는 밀릴 것이 자명할 터인즉 태원이가 잘 해줘야 할 것인데. 이고, 내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자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죽어도 내 이런 못난 모습을 바라진 않을게야. 내 지난 일은 후를 털어버리고 대의를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야. 그것이 소인이옵니다. 들게. 무슨 일인가? 어르신, 광화문댁에 사단이 생긴 것 같사옵니다. 뭐라? 사단이라니? 채원이가 필시 나와 희를 볼모로 대장군을 도모하려 들 것이야. 만에 하나 희가 화를 당한다면 내 이제껏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자명할 터.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밖에 아무도 없어. 무슨 일이냐? 내 토설할 말이 있으니 재원 장군을 불러주시오. 알았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소인이 장작을 가지고 왔을 때는 분명히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합니다. 뭐야? 밤새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냐? 다수체 모든 대문을 봉해놓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오냐, 알았다. 무비는이 없어진 걸 알면 의방이가 반드시 찾아올 터이다. 장군, 김대장이 옵니다. 들어와. 형옥에 갇힌 계집이 장군대기를 청하옵니다. 뭐야? 나가들 있어. 네, 의방이와 밀통한 사실을 털어놓겠느냐? 내 모든 것을 실토한다면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겠소? 뭐야? 네 년이 다 죽게 된 처지에도 나와 거래를 하려는 거냐? 지난번 내 자식들의 목을 벤 사람이 최장군이라 들었소. 잘못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있지.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이 무슨 대죄를 지었겠소이까. 최장군, 하나 남은 피출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내 최장군의 약조를 듣기 전에는 온몸에 불도장이 찍힌다 한들 결코 한마디도 토설치 않을게요. 황실과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계집도 자식 걱정은 되는 모양이구나. 오니.